네, 이란 여성이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의문사 당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 벌써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는 강경 대응 일변도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테헤란의 한 지하철역, 시민들이 발을 구르며 호우를 외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총을 든 진압대가 시민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의문사 당한 지 석 달. 반정부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고 전국 상점들도 동맹 휴업을 벌였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주장 에산 하지사피도 시위대를 간접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 일변도입니다. 지금까지 시위와 관련해 약 16,000명이 체포되고 3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58명은 미성년자인데 9살짜리 키안 피르팔라크도 아버지 옆에 앉아있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진압대의 무차별 고무탄 발사로 실명한 사람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또 시위 관련자 6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SNS에 히잡을 벗은 사진을 올린 여배우 행감의 가지아니 등은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는 무력 진압을 비판하며 정부 관계자와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And to support them, today the Council adopted another 31 listing under the Iran human rights regime. 하지만 이런 정부는 반정부 시위는 서방의 선동이며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